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뭘까요? 손. 손. 와, 상상력이 아주 기발하신. 뭔가 또 재밌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잉어. 해골. 이빨. 이빨. 해골. 해골. 잉어. 제가 여러분께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하 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소예요, 소. 에? 어? 소예요, 소. 에? 어? 아. 여기 아~ 눈이 있고요. 귀. 귀가 있고 귀. 여기 코. 콧망울이 있고. 아~ 소가 보이세요? 네. 제가 여러분께 추가적인 정보를 드렸어요. 하나의 점을 더 딱. 와. 그러니까 이제 귀를 뚫고 점을 보여드렸고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면 네. 보여. 소밖에 안 보여요. 이제 여러분은 네. 다시는 원래 아, 그 이게 뭐지 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야. 여러분의 뇌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야. 눈에 와 닿는 그 물리적 신호는 완벽히 똑같아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네.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죠? 네. 근데 변화가 일어난 거는 이 물리적 신호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점이 하나 더 찍히고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은 아, 이건 소다 기억을 한 거고 일단 뇌는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하려고 해요. 내가 한번 경험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미를 찾기 때문에 아, 이게 소다라고 그럼 그다음부터 다시 이 그림을 보면 항상 소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뇌가 점과 점을 이으면서 세상의 정보와 정보의 의미를 주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비유적으로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그러면 신경세포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신호를 전달한 길이 있어요. 그럼 이 신경세포가 얘한테 전달하고 얘가 또 얘한테 전달하고 얘가 얘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거든요. 뉴런이 그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파이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동안 쫙 전기신호가 오고 얘가 전기신호를 보이면 얘가 옆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두 뉴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이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모두 뉴런이라고 하고 제가 여기서 지금 신호를 드렸어요. 그럼 옆에 분이 어깨를 딱 치고 옆에 분도 옆에 분이 어깨를 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신호를 드렸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빨리빨리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뉴런이 사실 신호를 전달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파이어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신호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악을 저장하는 신경세포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아는 노래가 나오면은 파이어를 해주시고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해볼까요? 네. 여러분이 아는 곡에 대해서는 파일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곡에 대해서는 뭐 하지? 라고서는 파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사실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도 외부의 자극들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신경세포들에 대해서는 파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뭔지. 근데 내가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야 저거 소야 라고서는 따다다다다 파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고 지각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뭔가 에로틱한 포옹을 하고 있는 남녀의 그런 네. 그림이 보여, 맞죠? 아, 네. 네. 제가 이 뇌과 강연을 가끔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오늘 학교에 가가지고 해요. 초등학생, 더 어린 학생들이 왔는데 이걸 보여줬어요. 놀랬죠. 아, 어머님들 화내시겠다. 근데 다행인 건 아이들은 저 에로틱한 포옹을 보지 못해요. 왜요? 실제로 강연에서 제가 시험을 해보고 저도 신기했어요. 물어봐요. 이게 뭐가 보이니? 이러면은 아홉 마리 돌고래가 보여 이래요. 아홉 마리 돌고래가 보여 이래요. 돌고래 엄마 돌고래 아빠 돌고래 아기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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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가 헤엄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지금 내 머릿속에 뭐가 있지? 왜 나? 자 우리가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에게 저 돌고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다른 걸 봐요. 참고로 여러분이 어린아이, 7살짜리 아이가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보이는 거 똑같은 게 보이고 돌고래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뭔가 저녁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 아이. 정말 그렇게 알 수 있어. 근데 정말 초등학교 가가지고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정말 돌고래 물고기가 보인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외부 세계의 수많은 정보를 보면서 뇌는 이게 뭐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서 이제 점과 점이 연결이 돼가지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인지하는 어떤 길이 생겼어요. 길이 한번 생기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것도 또 신기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색이 보이세요? 흰색. 아니, 지금 요 안에는 노란색이 전혀 없어요. 예. 흑백 사진이에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도 이걸 딱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뇌 스캐너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뇌 패턴들이 기록되고 있고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뇌가 보이는 패턴은 노란색을 봤을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전혀 없는데도 여러분의 뇌는 요걸 보고 있어요. 맞아. 신기하게도 사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는 순간 뭔가 첫 순간에 빨간색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의 뇌는 빨간색이 전혀 없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뇌는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이 빨간색을 보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정도는 다 달라요. 근데 빨간색이 없는데도 사과를 보면은 요 빨간색이 보여요. 심지어는 사진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냥 사과 라는 말만을, 저 단어만을, 사과만을 보여줘도 요 사과가 뇌에서는 여러분이 딱 보이면서 상상이 돼요. 맞아. 신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떠한 상징적인 어떤 그 글자로 대변되는 무언가, 말로 대변되는 무언가가 들렸다, 보였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상상이 된다는 거.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뇌 안에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일단 사실 그 길로 가는 게 아닌데도 뭔가 하나의 점이 보이면은 내가 익숙하게 왔던 길로 갈 거라고 우리의 뇌는 일단 믿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면 신하영 씨 한번 발음 해보시겠어요? 아펠? 발음 너무 좋아. 아펠. 독일 사람한테 아펠 이러면은 이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애플? 이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애플 로고가 보이거나 스티브 잡스가 보이거나 이래요. 심지어는 인공지능도 저걸 봐요. 왜냐면 구글에다가 애플 쳐보잖아요. 사과 사진이 안 나와요. 전혀 다른 제품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소리가 어떠한 정보들과 연결돼서 길이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모든 세상을 볼 때 예측을 하면서 보고 있는 점이 있는 거예요. 뭐 좀 재밌는 거를 봤었는데 어느 전시에 갔었어요. 알쓸신잡 촬영하다가 갔었던 전시였는데 거기서 누가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김한석 씨. 제가 해도 됩니까? 예, 방송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방송. 저는 이거는 외래어입니다. 전내 씨름. 전내 씨름. 한번 존내 씨름. 저는 이게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을 내 스캐너에 넣는다. 아마 이런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거는 어젯밤 메이크업 전에 저고요. 아~ 진짜요? 뭐? 모르셨죠? 와. 메이크업 전과 후. 자, 와, 진짜. 다시 돌아가서 존낸시름 했을 때 여러분은 이런 걸 상상하게 되는데 똑같은 단어를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사실 존낸시름이 뭐냐면요. 다시 한번 신한영 씨, 이걸 읽으면 아, 존낸시름. 맞아요, 존낸시름. 존낸시름은 한국식으로 표기하면 존낸시름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 존낸시름은 뭐냐면 독일인의 뇌를 본다면 이게 보일 거예요. 양산. 존의 해, 태양, 시름. 그러니까 그 우산처럼. 그래서 존낸시름 하면 양산인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어떠한 해석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그 길들이 한 번 생긴 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뇌는 끊임없이 어떠한 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떤 해석들이 있는가를 봐요. 예를 들어서 요 사진을 보면 이건 여러 장의 사진이 빨리 보여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의 뇌는 아마 대략 3초마다
이 지하철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다가 나오는 것처럼 해석을 하다가 둘 다 볼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빠르게 지나가는 사진들을 뇌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뇌는 두 가지 길을 다 경험했거든요. 지하철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지하철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신기하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는 양쪽을 다 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길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의 뇌가 판단을 해버려요. 아주 빨리. 자! 이 고양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이 고양이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뇌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이미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아니야, 내려가는 거야, 아니야,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단 이 얘기가 시작되면 뭔가 이유들을 찾기 시작해요. 자세히 봐봐. 저 계단이 왼쪽, 오른쪽에 저거는 내려가는 걸 수밖에 없어. 튀어나온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는 식으로. 사실 여러분의 뇌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보자마자 가장 익숙하게 만들어져 있던 길에 의해서 저 사진을 판단하고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해석이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파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험이기도 해요.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들은 10초 동안 오바마의 얼굴을 응시해주세요. 옆에 있는 부시 얼굴 보시면 안 되고 오바마만 봐주세요. 자,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은 10초 동안 부시 얼굴만 봐주세요. 눈을 떼지 말고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이제 가운데를 봐주세요. 자, 이 얼굴은, 이 사진은 오바마와 부시가 정확히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합성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바로 전에 오바마의 사진을 보셨던 분들은 50대 50을 봤을 때 누가 보였나요? 부시가 보였어요. 부시를 보셨던 분들은 누가 보였나요? 오바마가 보였죠. 진짜? 그렇죠. 실험은 대조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10초 동안 부시 얼굴을 봐주시고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바마 얼굴을 봐주세요. 자, 10초 동안 이렇게 가리시고 하나의 얼굴만 보셔도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이제 가운데를 봐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반대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지? 우아하는 걸로 봐서 다 보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뇌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얼굴을 인지한다는 거는 그 얼굴을 인지하는 신경세포들의 큰 집단, 뭐 여러 신경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경세포는 우리 인간하고 좀 비슷해요. 똑같은 거 계속 주면은 되게 지루해하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호를 내가 이미 오바마한 거 봤어요. 10초 동안이나 보고 있으래. 10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아, 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아, 나의 아까운 인생의 10초 이러면서 막 굉장히 이 신경세포들이 싫어해요. 그 얘기는 똑같은 걸 나는 봤으니까 처음에는 이거야! 라고서는 파이어를 했다가 점점 파이어한 정도가 적어져요. 왜? 난 이미 아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보지 않았던 얼굴에 대해서는 새로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던 거에서는 다시 신호가 올라가요. 근데 보지 않았던 얼굴과 보았던 얼굴이 정확히 반반 섞여 있으면은 보지 않았던 얼굴의 신호가 더 강해져서 물리적 신호는 정확히 우리가 50대 50 합성해놨지만 뇌 안에서의 인지는 내가 보지 않았던 거에 더 세게 반응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한 메시지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갖고 와요. 바로 뭐냐면 이 큐브를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보더라도 총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세 개예요. 하나가 보일 수도 있고 앞에서 보면 두 개가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세 개가 보일 수도 있는데 어디서 보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면은 이 정육면체가 갖고 있는 모든 면의 반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면들이 여섯 개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내가 했던 내 경험과 내 뇌 안에 만들어지는 길들에 의거해서 당장 보이는 어떤 모습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를 보여드리는 건 잠깐의 경험이 다른데도 다른 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저마다 다 특별한 다른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도
내가 보이지 않는 다른 면들이 이 사람에게 있다. 의식적으로. 당장 느낌은 다 아는 것 같고 아 얘는 이래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뭔가 내가 보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 모두 열어놓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게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메시지예요. Drop the beat, yo! 자, 요거는 사실 뇌과학이라기보다는 사회심리학, 심리학에서 알려져 있던 어떤 실험을 토대로 갖고 왔어요.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실험인데 1, 2, 3 중에서 왼쪽에 보이는 선과 가장 비슷한 길이의 직선은? 2번이요. 2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 2, 3 중에 어떤 선의 길이가 가장 비슷할까요? 아니, 아까 말씀 모든 뇌는 특별해요. 모든 뇌는 서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번이요. 2번이요. 오케이. 2번이라고 말씀하셨고? 2번. 2번. 네. 저도 2번이요. 2번입니다. 예. 자, 김상조 씨.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고 네. 저 왼쪽의 선의 길이와 가장 비슷한 길이를 가진 직선은 1, 2, 3 중에 몇 번일까요? 저는 3번 같은데요. 3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김상조 씨께서는 아마 인류의 한 15% 정도 되는 그 퍼센티지의 답변을 한 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수능 실험이라고 해서 제가 실험하고 싶은 실험 대상자는 딱 한 사람, 김상중 씨였다고 한다면 여기 이 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E라고 얘기했을 때 1, 2, 3 중에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의 경우 80% 정도 된 사람들은 85% 된 사람들은 나도 2번!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고민하셨죠? 아니.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2번이라고 얘기하길래 눈이 잘못됐나. 내 뇌 안의 점들이 다른 사람의 뇌 안의 점들과 이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고 다른 경험을 했는데 누군가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거나 이 사람이 전혀 다른 걸 보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뇌와 뇌 사이의 어떤 점들이 만나는 그런 프로세스가 생겨요. 이쪽이 초록색, 이쪽이 파란색의 색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대략 여기 정도에 있는 색깔을,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에 있는 색깔 정도를 딱 뺀 다음에 100명의 사람을 물어봐요. 이 색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그럼 아마 한 99명 정도 된 사람들이 파란색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색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20명이 모인 방 안에서 19명이 무슨 색이 보이세요? 녹색이요. 무슨 색이 보이세요? 녹색.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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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마지막 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이 보입니까? 청색이 보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녹색이요. 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 답을 이야기해요. 근데 요 포인트에서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실화냐? 정말로 너는 보인다는 거냐?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는 거냐? 근데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알아야 좋은 실험이잖아요. 그 부분이 기발한 건데 사실 우리가 아까 그 오바마 부시 봤던 원리와 똑같은 원리를 이용한 실험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이쪽은 빨간색을 봐주시고 이쪽은 초록색을 봐주세요. 1, 2, 3, 4, 5 그리고서는 색깔이 없어지면 잠깐 동안 잔상이 남아요. 원래는 한 30초에서 1분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초록색이 보이던 쪽에서는 빨간색이 보이고요. 네. 빨간색이 보이던 쪽에서는 초록색이 보여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저 색을 인지할 때 적색과 녹색이 같이 코딩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 계속 보면은 반대쪽이 더 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녹색을 봤다. 그러면은 자기가 봤다고 생각하는 녹색을 30초 동안 봐주세요. 한 다음에 없어지면 그 다음에 잔상이 빨간색이 되잖아요. 자, 계속 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초록색을 보고 있다가 사라지면 약간 그 뒤가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빨간색을 계속 보고 있다가 보면은 잔상이 약간 초록색을 보여요. 신기해. 그런데 빨강 초록이 이렇고요. 파란색을 보면 약간 오렌지색을 보여요. 그래서 아까 실험을 돌아가서 20명이 물어봤어요. 다들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말하고 마지막 사람이 나도 파란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정말 파란색을 봤다면
잔상이 오렌지색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야 맞고 말만 그렇게 했다면 잔상은 빨간색이 남아야 맞는 거예요. 기발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잔상이 남다는 걸 모르니까 보이는 색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 사람에게 정말로 보이는 색이 무엇일까? 뭐였을 것 같아요? 말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파란색이 보였을까요? 말만 그렇게 했다? 네. 그러니까 다들 파란색이라고 말하니까 나도 파란색이라고 말만 했지만 보이기는 초록색이 보였다? 저는 파란색이 보였어요. 파란색이 보였을 것 같아요. 파란색이 보였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다들 파란색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는 나도 파란색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잔상이 오렌지색이 보였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색깔처럼 세상 속에 우리 누구나 정말 당연하게 보는 것들인데 남이 다른 말을 한다고 저렇게 따라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 미국 대선에서 토론회를 했던 그런 그 비디오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대통령 그 후보들끼리 했던 토론을 보여주고 누가 더 토론을 잘한 것 같냐. 근데 그 비디오를 그냥 다 보여줬잖아요. 그럼 다들 레이건이 더 토론을 잘했대요. 근데 이 비디오를 소리 다 끄고 그냥 자막 처리한 다음에 보여주면 반대편 후보가 더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레이건 되게 유명한 연예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맞아 하고 박수하거나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호응, 박수, 소리가 같이 들렸던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의식적으로 모르지만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 뇌는 저 사람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이 맞나 봐 라는 식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 뇌 안의 점들이 다른 사람의 뇌 안의 점들과 이어지는 길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러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야 되겠죠? 그 배후에는 우리의 지능이 어떻게 발달했는가라는 질문도 같이 있어요. 신하영 씨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저는 조금 그냥 소신이 있고 좀 자신감이 있는 남자? 소신 있는 남자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멋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유머 있는 남자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유머 있는 남자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재미로 저는 결혼에 성공한 것 같긴 하지만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서 이 지능이 어떻게 발달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가설을 세웠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 가설은 그거였어요. 찰스 다윈의 가설이었는데 지능을 가진 것만큼 섹시한 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선택설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모든 여성들은 지능이 뛰어난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결혼하고 그 지능이 뛰어난 남자의 유전자가 전해졌을 것이며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능이 발달했을 거다라는 가설이에요. 이건 우리 일반적인 경험으로 맞지 않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만약에 정말 여성이 지능에 따라서 남성을 선택해서 지능이 발전한 것이라면 남성의 지능이 여성보다 뛰어나야 돼요. 근데 지능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녀 차이는 없습니다. 지능이 특화되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각각 경험을 통해서 살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지능의 차이는 없어요. 그렇다면 다윈은 틀린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사냥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뇌가 발달했을 거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한데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능이 발달을 했는지 지능이 발달하고 나서 도구를 만들고 사냥하기 시작했는지가 대답하기 약간 애매해요. 근데 요즘 많은 학자들이 신봉하는 가설은 다름 아닌 사회적 뇌 가설입니다. 뭐냐 하면 인간이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인간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천둥번개 떨어지고 뭐 호랑이가 오고 늑대가 오고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에요. 누가 내 등에 칼 안 꽂는 거예요. 누군가 딴 사람을 봤을 때 쟤 우리 부족애가 아닌데 여기 왜 왔지? 근데 막 그림자들이 뒤에 보이고 그러면은
공격을 받구나라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의도와 바로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린 지능이 발달했다라고 보는 가설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다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인류 문명에서 우리가 이룩한 수많은 발명들과 발견들과 뭐 건축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혼자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혼자 만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연구 중에 하나가 워싱턴 대학교의 패트리아 쿨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애들한테 제2외국어를 가르쳐줘요. 중국어. 중국어를 가르쳐주는데 여러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첫 번째 그룹은 앞에 선생님이 있고 중국어를 가르쳐줘요. 정기적으로.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은 선생님의 똑같은 강의를 듣고 배우는데 옆에 방에서 TV를 봐요. 누가 더 중국어 공부를 잘했을까요? 라이브? 라이브예요. 전자. 라이브예요. 선생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훨씬 제외 공부를 잘했어요. 물론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배우고 그게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직접 비교를 한다면 바로 앞에 선생님이 있을 때 더 잘 배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실험이 있었어요. 전 이게 되게 신기한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세 명이 앉아가지고 같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와 혼자 앉아서 같은 선생님의 강의를 봤을 때 그냥 옆에 딴 애들이 앉아있기만 했던 건데 이쪽 그룹이 또 더 언어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Presence라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존재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더 학습을 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뇌가.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강의에 빠져들고 계시다면 그래서 정말 재밌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뇌파와 제 뇌파를 연결해보면 약 6, 7초 정도의 시간차를 놓고 비슷한 패턴으로 싱크가 되고 있어요. 뇌와 뇌가. 그 이유는 제가 코끼리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소리와 이 단어와 이 말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내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 선생님의 픽처, 선생님의 그림 이걸 여러분도 떠올리시고 계신 거예요. 제 말을 듣자마자 떠올리시는 데까지 6, 7초가 걸리기 때문에 싱크인데 강의를 듣고 빠져든다면 우리의 뇌는 서로 지금 비슷한 형태로 싱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가장 행복한 순간. 입금될 때. 입금될 때? 뭐 동의합니다. 실제로 돈이라는 자극도 우리의 뇌에게 큰 행복감을 줘요. 네. 혈압은. 네. 아이가 주는 또 기쁨도 있는 거죠. 그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아이가 잠들었을 때 제일 이쁘고요. 저의 경우는 제 아들 3살 때 사진이에요. 사실 지금 막 부엌에서 카오스를 일으키면서 정말 혼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혼내요? 저렇게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 태호 볼 때 정말 행복하고 그다음에 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보통 우리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다른 사람의 뇌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엄청난 슈퍼파워가 있다. 우리 모두는 미소 하나로, 말 한마디로, 허그 하나로 정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선 사람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진화한 것이 혼자이기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뇌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화했습니다. 드롭 더 비트 요! 다음에 점들을 봐주세요. 이 점들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측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마치 네. 우리 삶 속에서 네. 우리가 회사에 갔다 집에 갔다 학교에 갔다 집에 갔다 의미 없
눈앞이 보일 수 있는 수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점들 하나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영상 속에서는. 근데 그러한 행동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연인도 만나고 그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이면 더 큰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그렇네. 그렇죠. 처음에 보셨다시피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점들 하나하나가 모인 거지만 그 점들이 모이면 원이 굴러가고 있는 영상이 보여요. 그게 굉장히 저희 뇌과학자들에게는 신비한, 재미있는 주제예요. 왜 그럴까? 그게 첫 번째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였고 두 번째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제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던 또 다른 어떤 분의 그 강연이 떠올랐어요.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여러분이 다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했던 강연입니다. 그 강연 안에 영어로 잘 들으시면 connecting the dots라는 얘기가 나와요. 점과 점을 연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중퇴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입으로 수많은 뻘짓들을 했다고 해요. 언뜻 봤을 때는 이곳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수많은 것들을 괜히 서예를 막 배워보고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모르던 시기에 그걸 갖고 막 놀아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수많은 뻘짓들을 했었는데 이 강연에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살면서 하고 있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점과 같다. 그 점들 하나하나가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것들 하나하나가 모이면 어떤 더 큰 패턴이 되고 아, 과거에 내가 만들었던 이런 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나의 미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돌이켜보니까 그 점들이 이어지더라. 커넥팅을 덧치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보면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의 요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의 첫 번째 점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랜덤한 두 사람이 만나서 제가 결정된 저의 경우는 이 두 분이 만나서 이루어졌어요.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이고 추가해서 말하자면 어머님은 고향이 북한이세요. 근데 독일에서 만나셨어요. 남남북녀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군인이셔서 무관으로 독일에 가셨었는데 어머님은 난 군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난 학자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군인으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하시고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 다 10년 넘게 공부를 다시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부하시던 시기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첫 번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스토리로 태어난 점이지만 나와 똑같이 생기고 나와 같은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또 다른 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외국 아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은 가끔 잔인해요. 나와 다른 아이들을 배척을 많이 해요. 막 그래서 저한테 독일 애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넌 머리가 왜 까만색이야? 더러워, 까만색.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왔을 때 되게 기뻤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제 나와 똑같이 생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드디어 내 고향에 왔다. 사실 태어난 고향은 독일이지만 고향에 왔다고 생각하고 7살 때 한국에 왔는데 신기한 게 사람들은 생긴 건 똑같아도 한국 사람인데도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튀면 금방 알아요. 야, 너 외국물 먹었다고 티내냐? 막 이러면서 말을 해도 뭐 걔 로켓 이러면 로켓 이런 게 아니라 아, 라샤 내가 키트! 막 이러면 뭐래? 막 이러면서 애들 되게 싫어하고 그 경험들이 두 번째 점이 되기도 했었어요. 다르다는 걸 경험하고 많이 힘들면서 부모님께서 그때 홈스쿨링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까지는 검정고시로 끝냈어요. 그 당시에는 월반도 하기를 원하시고 15살에 대학교 가는 걸 원하시기도 하고 막 5개 국어 이상 가르치기도 하고 욕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넘어서는 기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 아이는 아마 그 삶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 포인트가 저한테도 왔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예측하던 저의 길, 저희 부모님이 원하던, 제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저의 길이 꼬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저는 굉장히 와일드한 사춘기에 들어섰고 심한 반항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항의 시기 때 가출을 했었어요. 가출을 하면 일단 가출할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가출해요. 집 나간다고 하고 부모님한테 반항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당당하죠. 부모님이 반항한다는 걸 보여주고 당당하게 나와서는 어디 가지? 되게 갈 곳이 없어요. 저는 결국 지하철이 끊기던 그 시기에 서울역에서 도착하게 됐어요. 그 첫날 밤에. 박스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가 바람이 안 부는구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되게 추웠어요. 그때 2월인가 그랬는데 명당 자리가 있어요. 처음 온 어린애가 자기 명당 자리에 이거 박스 집을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진짜 막 발로 차가지고 그 박스를 부시고 막 가라고 막 거의 맞았어요. 와일드하게 맞았어요. 그 와일드하지만 그분들도 정이 있어요. 때려놓고 미안한 거예요. 그럼 또 와가지고 소주 마셔봤나? 이러면서 신문지를 어떻게 덮고 자나 막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 교회에 가야 밥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되게. 저는 그 경험에 돌이켜보면 또 하나의 점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하는 게 뭔가 그 공부 잘한 걸로만 가던 길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그 몇 달 동안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하드한 삶에 부딪히면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월반했던 시간을 가출의 시간으로 다 까먹고 제 나이에 맞춰서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사실은 또 다른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혼자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음악 서클을 만들게 됐어요. 음악 서클을 만들게 됐고 과학 서클을 만들게 됐고요. 독서 토론 서클을 만들게 됐고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서클장, 부기장만 다섯 개를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비치는 경험일 수가 있긴 한데 더 커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다른 어떤 그룹들의 끼게 되는 것, 뭐 그런 경험들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알바를 하거나 할 때도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잡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통역 알바. 외국 살다 오고 했으니까 독일어나 영어나 이런 거 통역하는 알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왼쪽부터 보면은 저분은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세요.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시고 조수미 씨, 그다음에 리처드 용정오닐 비올리스트 뭐 이런 분들하고도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고 좀 놀란 게 그 사진 박사님 맞죠? 그 사진 박사님 맞죠? 어떤 거예요? 그런 게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지금 한 10배는 젊어 보이셔서. 우리도 꽤 고민했어요. 물어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그거예요. 난 디제잉을 해보고 싶다. 제가 뭐 굉장히 DJ를 잘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뭔가 그래도 홍대, 이태원 이런 클럽에서 사람들이 내가 트는 음악에 놀 수 있을 정도로는 틀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DJing하던 사진, 스냅샷, 저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와이프가 버렸어요. 네. 그런 경험들도 했었는데 여기까지 이 점들을 모두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조그만 하나의 점인데 파장들이 커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결국은 변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한 분씩 나와서 피아노 건반 위에서 아무 음이나 원하는 길이나 리듬으로 하나 딱 쳐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오케이? 아무 음이나 한 음만 쳐주고 가세요. 짧게. 진짜? 한 음만? 한 음, 딱 한 음만. 됐습니다. 두 번째 분. 하늘만요? 어디 눌러주셨어요? 몰라요. 아, 그냥 아무거나. 시그도 보면 돼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여기 여섯 개였는데? 몇 번째 분? 아이고, 죄송해요. 손가락이 됐어. 아, 첫 번째 게도 좋았어요. 첫 번째 거요. 감사합니다.
거의 세움인데? 한 번에 쳤으니까. 어렵죠? 박사님. 여기서의 재미는 사실 이게 나중에 방송에 나가면 듣는 사람은 뭐야? 이럴지도 몰라요. 별로, 그 퀄리티에 있어서. 근데 이 순간에 재밌었던 건, 여러분의 내가 재밌었던 건 이 상황에서 장동순 박사가 뭘 할까? 이분들은 어떤 음을 연주할까? 하란 대로 안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음악으로 만들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뇌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예측되지 않은 점들이 찍히는 순간이 서프라이즈예요. 나를 전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던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시죠?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사랑에 빠지거나 했을 때, 또는 나는 상을 받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붙거나 아니면 회사에 합격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쁨들이 일어나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순간들도 그러한 서프라이즈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 하나하나의 서프라이즈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하나의 점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 즉흥 연주 퍼포먼스는 그냥 그 기쁨을, 그 궁금함을 잠깐 동안 같이 느끼고 싶었어요. 나도 내가 뭘 할지 몰랐고 불안하지만 이거 되나 이런 느낌이 왔을 때 즐거움. 그래서 디제잉을 할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했어요. 클럽 오는 사람들은 춤추고 싶어하고 보통 일렉트로 음악, 하우스 막 이런 거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DJ 시작할 때 제 음악을 요런 음원으로 갔어요. Drop the beat, yo! 클럽 오는 사람들은 춤추고 싶어하고 보통 일렉트로 음악, 하우스 막 이런 거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DJ 시작할 때 제 음악을 요런 음원으로 갔어요. Drop the beat, yo! Drop the beat, yo! 클럽 자체가 조용해져요. 춤추는 사람들이 얼음이 돼요. 뭐야? 믹스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베이스가 깔려요. 꺼내셔도 됩니다. 이런 패턴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믹싱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볼프강 가르트너라는 DJ가, 미국 DJ가 한 믹스예요. 어떠셨어요? 들었을 때. 클럽에 있었다면. 아이, 뭐 미친 듯이 쳤죠. 이걸 추면서 사람들이 얼음이 됐다가 의외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가지고 춤을 추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클럽에서 클래식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서프라이즈 순간이 있었지만 비트가 들어가는 순간 와 새롭다, 와 재밌다 이러면서 약간 정신줄을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사실 DJ는 그건 그게 다거든요. 정신줄을 놓을 수 있게 해주면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행복하거나 기쁨을 느끼는 이 패턴도 사실은 도파민의 분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도파민이 분비되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측하고 있지 않은데 길 가다가 1,000만 원을 주웠어. 아우.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는 돌려주지 마시고 찾는 분이 가지세요라고 써 있었어. 아우. 그 순간 뇌는 미치죠. 예. 네. 미치죠. 도파민이 마구마구 분비되면서 기쁜데 이거는 예측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네. 기뻐요. 그리고 뭔가 내가 기쁠 수 있는 일이 예측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예측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분비가 돼요.
예측되는 순간 분비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아내에게 말을 해요. 아, 내가 오늘 일 갔다가 돌아오면 설거지도 하고 집도 정리할게, 진짜 약속할게 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 순간 제 아내는 기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럼 제가 정말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을 때 기뻐야 되는데 그때는 도파민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측이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거의 분비되지 않고 예측의 순간에 이제 될 거야. 어? 약속했으니까 어, 기쁘다. 이게 분비가 되고 그리고 제일 나쁜 상황이 있어요. 예측을 줬는데 예측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네거티브로 갑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죠. 근데 이 예측되는 것 자체를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볼까요? 그러니까 예측이 된다는 거는 뇌가 길을 만든 거잖아요. 이미. 여기서 여기로 길이 가는 거고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고 예측이 된 거예요. 일종의 믿음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많은 것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은 물리적으로는 얼굴의 색깔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인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색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이 만들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처럼 돼서 뇌가 아예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이걸 생각하게도 만들지 않아요. 거의 자동으로 인지를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플라시보 효과와 관련된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힘이에요. 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것이 내 몸에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 내 몸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침을 맞으면 그 침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침이 효과가 있다고 믿어서 그런 걸까? 밝혀지지 않은 침의 원리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해두고 밝혀진 부분은 재밌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침을 맞으면 나을 거다라는 믿음 자체가 정말로 낫게 하는데 그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보이기를 나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믿고 맞으면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비단 침만이 아니라 13일 금요일에 심장마비 환자가 많다는 뭐 그러한 예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서양에서는 13일 금요일인데 중국어권에서는 4월 4일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불행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 자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실제로 그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그런 확률을 높였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의력도 마찬가지예요. 창의력을 우리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창의적이고 싶어 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 하고. 근데 시드니 대학교의 앨런 스나이더 교수에 따르면 이거는 누군가가 타고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핸드브레이크가 걸려져 있는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게 핸드브레이크가 걸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들 중에서 진짜 성공한 친구들이 한 명씩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대학교 때 같이 술 마시면서 놀러 다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구글이라는 기업의 Chief Innovation Evangelist, 그러니까 Chief Innovation Officer.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조직 전체가 혁신적인 조직을 알려져 있는데 이 조직에서 창의성과 혁신적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 구글의 혁신 최고 책임자. 이 친구입니다. 프레데릭. 프레데릭 팬. 노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둘이 같이 남는 기억은 술 마신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글 팀들 중에서 어떤 팀에서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오느냐 그런 연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년 동안 심리학자들, 전문가들이 온갖 데이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이야기를 하나, 같이 밥을 몇 번 먹나, 얼마만큼 메시지, 이메일을 주고받나 이러한 데이터까지 다 봤는데도 결과적으로 최고의 혁신적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온 팀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이야기를 하나, 같이 밥을 몇 번 먹나, 얼마만큼 메시지, 이메일을 주고받나 이러한 데이터까지 다 봤는데도 결과적으로 최고의 혁신적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온 팀은 하나의 아주 큰 팩터, 하나의 아주 큰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Psychological safety라고 하는데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같은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믿어주고 내가 실수를 하건 내가 어떻게 하건 질투 시기하지 않고 내 실수를 탓하지 않고 나의 편이 돼서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있을 때 마치 가족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팀. 이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높은 팀에서 제일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유적으로 풀어나가고 싶은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썼던 책 안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은 자기 몸의 80배가 넘게 뛸 수 있어요. 엄청나게 높이 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어요. 이 벼룩을 저런 어항에 가두잖아요. 보이는 것 같은 어항에.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은 저 어항은 정말 작은 공간에 가둬놓고 얘가 빵 뛰면은 머리를 빡 부딪히면서 진짜 아플 거 아니에요. 엄청 높이 뛸 수 있는. 그럼 계속 밤새도록 뛰는데 하룻밤 동안 저 뚜껑을 딱 닫아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열잖아요. 그럼 뚜껑을 닫지 않아도 얘네들은 저 뚜껑이 있던 딱 그 밑으로까지만 뛴대요. 아, 그래요? 와. 아프니까. 내가 그 밖으로 나가려고 막 뛰어도 막 머리 부딪히고 아프니까. 아프지 않으려고 저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벼룩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변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유리 뚜껑에 경계에 부딪히면서 계속 아프고 계속 상처받고 이것을 겪고 나니까 아, 요 세상 안에서는, 이 어항의 세상 안에서는 이만큼밖에 나는 뛰면 안 되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 조그만 미물에게도. 비슷한 얘가 아기 코끼리가 이제 자라날 때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떡하냐면 저런 밧줄로 묶어요. 나무에 묶어요.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엄마 코끼리한테 가겠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다리가 밧줄에 묶여서 발버둥을 치고 아파요. 그 경험을 해요. 내 다리에 밧줄이 묶이고 그럼 난 도망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어른 코끼리가 돼도 저렇게 허접한 보이지도 않는 줄 하나 걸어놔도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나 봐요. 코끼리의 뇌, 코끼리의 뇌가 보는 세상에 대한 믿음 안에 밧줄 묶여있다? 난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가려고 하면 아프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일지도 몰라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뇌의 믿음입니다. 세뮤얼 베케트라고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의 작가죠. 이런 명언을 했어요.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나는 끊임없이 시도했어. 난 시도했어. 그리고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어. 하지만 상관없어. 또 시도하면 되고, 또 실패하면 되고, 그냥 조금 덜 실패하면 되는 거잖아.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말해주는 바는 아까 우리 뇌의 믿음, 내 성장에 대한 믿음과 큰 관련이 있어요. 내가 비록 놀았지만, 내가 비록 흙수저지만, 내가 실제로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나에겐 가능성이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장할 수 있어. 새로운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